요순시대 대홍수와 단군조선 천국의 치수법 전수 서기전 2288년부터 서기전 2198년까지 치수 및 하나다 시조 우 관련 역사 사공우의 치수 단군조선 태자부루의 오행치수법 전수 낙서 산해경 치수기념 부루공덕비 순의 반역과 소위 형제전쟁 우의 하왕 참칭 이번에는 서기전 2288년부터 서기전 2198년까지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 발발과 사공우의 치수 단군조선의 치수법 전수, 우의 낙서와 산해경, 그리고 우가 세운 치수기념 부루공덕비, 순의 반역과 제거, 우의 하왕참칭에 이르기까지 사공우와 관련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공우가 치수를 맡다. 서기전 2280년 순임금 시절에 치수 담당이었다가 공을 이루지 못한 책임으로 우산에서 처형당한 곤의 아들인 우는 순임금으로부터 사공의 벼슬에 봉해져 서기전 2288년에 발발한 요순시대 대홍수의 치수를 맡았다. 곤이 치수를 맡은 서기전 2288년부터 처형당한 서기전 2280년까지 9년간 대홍수가 계속되었다 하여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라 불린다. 사공이란 벼슬은 건설 담당으로서 지금의 건설부장관에 해당한다. 2. 사공우가 13년간 치수에 성공하지 못하다. 사공우는 서기전 2280년부터 서기전 2267년까지 13년간을 치수에 온 힘을 기울였다. 홍수가 난 흙탕물에 직접 뛰어들어 치수를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모색하였다. 집을 지나쳐도 들어가지 않고 산기슭에서 잠을 자면서 둑을 쌓고 허물고 하면서 물바다를 육지로 바꾸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태산, 형산, 화산, 항산의 산정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직도 산은 훤히 트여 있으나 산 아래 땅은 보이지 않고 물바다 그대로였다. 백성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입을 것이 없어지고 잠잘 곳이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중원천하의 백성들이 배를 굶고 추위에 떨며 전염병에 걸려 모두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될 것이었다. 3. 사공우가 치수에 관한 가르침을 구하다. 사공우는 13년간을 치수에 힘썼으나 드디어 스스로 치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회계산에 올라 태오복희의 신전에 들러 기도를 올렸다. 그때 사공우는 단서를 찾아내었다. 즉 지혜 있는 선인을 찾아 방법을 여쭙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사공우는 자어선인을 찾아뵙고는 치수에 관한 가르침을 달라 청하였다. 이에 자어선인은 치수법을 담은 황보중경이라는 책이 천조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천조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천조는 곧 상국인 단군조선 조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4. 사공우가 순임금에게 천조의 구원을 요청하라 가나다. 사공우는 곧바로 순임금에게 달려가 자신의 치수에는 한계가 있음을 아뢰고 천조의 구원을 요청하라 가나였다. 이에 순임금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불효한 아버지의 나라이며 자신이 불충을 저지른 임금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다. 스스로 중원천하의 최고 제왕의 꿈을 이루려 하였으나 이제 와서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루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중원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물귀신이 될 것만 같았다. 이에 순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5. 순이 천재께 상소문을 올리다. 사공우의 절박하고도 마지막일 것 같은 간청을 들은 순임금은 천조의 천재께 22년간 지속된 대홍수를 물러가게 해달라며 치수에 관한 구원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 된다. 그동안 군신의 도리와 부자의 도리를 어겨가며 중원천하의 자칭 천자가 된 순의 소행을 지켜보며 경계하시던 단군한검 천재께서는 소신의 중원천하들 백성이 또한 천재 폐하의 백성이 아니옵니까? 바라옵건대 물바다에 빠진 천재 폐하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취지로 글을 쓴 구구절절한 상소문을 읽으시고 태자 부루를 부르셨다.
천자 자리 찬탈자 순이 진정한 천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6. 단군왕검 천재께서 태자 부루에게 중원천하 백성들을 구하라 명하시다. 단군왕검 천재께서는 태자 부루에게 중원천하의 백성을 구할 것을 명하셨다. 이에 단군 조선의 진안으로서 천재의 섭정이던 태자 부루는 단군왕검 천재로부터 명을 받잡고 서쪽의 중원천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대홍수의 중심지가 되는 도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때 단군왕검 천재께서는 104세였으며 순은 77세였고 태자 부루는 순과 엇비슷한 연세였다. 당시 중원천하의 주변은 단군 조선에 직할 영역이나 다름없었다. 즉 서쪽의 서안에서 북쪽의 태원을 거쳐 동쪽의 태산으로부터 다시 남쪽으로 양자강 하류에 걸치는 지역에 바꾼 당요와 우순이 설치한 구주 또는 12주에 접하는 땅으로서 당나라나 우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므로 순의 신하이던 우가 치수를 마무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공우의 치수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책을 지니고서 태자 부루는 일행과 함께 앵차하여 먼저 번안의 수도 험독에 들러번한 낭야의 영접을 받고 이곳에서 반달간 머물면서 민정을 청문하였다. 이후 태자 부루는 번안 낭야를 대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7. 태산에서 천재를 올리게 하다. 태자 부루는 남쪽으로 태산을 지나면서 번안 낭야에게 태산에 올라 천재를 지내게 명하였다. 이때부터 산동 지역의 태산에서 줄곧 천재가 행하여졌으며 후대의 한나라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주나라 이후 소위 봉선이라는 형태로 천재가 행해졌다. 하나라와 은나라 때는 태산이 단군 조선에 직할 영역이었으나 주나라가 되면서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 어느 때인가 태산이 노나라에 속하였다가 제나라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이 태산에서 진시황과 한무제도 봉선을 행하였다. 원래 봉선은 천자가 스스로 천자 자리에 올랐음을 하늘 천재께 고하는 의식으로서 천재로부터 진정 천자로 윤화받는 의식인 것이다. 8. 진안 태자 부루와 천자 순. 태자 부루는 번안 낭야와 함께 낭야성에 들렀다. 낭야성은 가안성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청도이다. 태자 부루는 이 낭야성에서 천자 순의 아련을 받고 치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협시월 즉 시간과 달력을 협의하여 맞추고 율도량형을 맞추었다. 태자 부루는 진안이자 천재자로서 천왕격의 임금이며 순은 천자로서 천재의 제후인 바 천재, 천왕, 천군,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의 순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서열인 것이다. 즉 천자는 천왕격의 천재자가 아니라 천재의 자작이라는 제후가 되는 것이다. 태자 부루는 다시 일행을 거느리고 도산으로 향하였다. 이에 천자수는 사공우에게 명하여 도산회의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9. 우가 100일 기도를 올리다. 서기전 2267년에 사공우는 천조단군 조선 조정에서 천재의 명으로 태자 부루께서 사자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후 100일간 목욕재계하며 기도를 올렸다. 백마제를 올리기도 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삼신상제와 천사께 제를 올렸다. 이리하여 천사 태자 부루께서 현몽을 하시어 나는 현의의 창수사자니라 하시며 사공우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였다. 여기서 현의는 북쪽의 나라인 단군조선 진안을 가리키며 창수는 검푸른 물을 뜻하여 북국수를 가리킨다. 즉 태자 부루가 곧 천재자자로서 삼신상제이신 천재의 사자임을 나타낸다. 10. 태자 부루께서 도산회의를 주관하시다. 회수의 하류 쪽에 위치한 도산의 회의장에 도착하신 태자 부루께서 회의를 주관하셨다. 이에 번한 낭야를 사회로 삼아 사공우에게 치수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치산치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천자순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명하고 조치하였다. 치수와 관련하여 삼육대례를 행한 사공우에게 태자 부루께서 치산치수에 관한 전권을 상징하는 천부왕인과 물의 깊이를 재는 도구인
신침과 구체적인 치수법을 적은 홍범구주 등을 전수하셨다. 또 천자순이 임의로 설치한 병주, 유주, 영주 중에서 병주는 그대로 두고 유주와 영주를 폐지하여 단군조선의 직할 영역에 편입시켰다. 이때 유주 땅에는 지금의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하는 고주국을 봉한 것이 되고 영주는 산동 지역에 있던 단군조선의 군국인 청구 또는 남국에 붙인 것이 된다. 또한 태자 부루께서 5년마다 순시할 때 천자수는 낭야성에 설치된 가무에 들러 치수 등 우공의 사례를 보고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천자순으로 하여금 산동 지역과 양자강 지역에 걸쳐 있는 단군 조선의 제후국들인 구려의 분정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천자순을 최상의 천하왕인 상천자격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여기서 천군국인 청구와 남국은 제외된다 할 것이다. 11. 사공 우가 치수에 성공하고 낙서를 얻고 산해경을 짓다. 서기전 2267년 태자 부루로부터 치수법을 전수받은 사공우는 체계적인 치산치수를 하여 22년 이상 끌어온 대홍수의 치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천부왕인으로서 인력과 물자를 조달하였으며 신침으로 물기를 잡고 둑을 만들고 치수법을 이용하여 물을 빼고 육지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활기를 되찾아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사공 우는 치수 공사를 하던 중 낙수에서 음양 오행수리의 그림을 얻었다. 이를 낙서라고 부른다. 이 낙서는 곧 배달나라 시대부터 있어온 음양 오행수리를 나타낸 도표인 것이다. 즉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며 사방과 중앙, 팔방과 중앙에 따라 음양의 수를 배치한 역인 것이다. 즉 1, 3, 9, 7은 양수로서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북동남서의 방향으로 도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고 2, 4, 8, 6은 음수로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즉 시계침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은 오의 자리가 된다. 그리하여 수리상으로 대각선은 물론 가로와 세로로 세 개의 숫자 합이 모두 각각 15가 되며 15라는 숫자는 1과 5을 합하면 6이 되어 천지인 창조의 의미를 지니는 숫자가 되는 것이다. 서기전 3500년경에 태오복희가 황하에서 얻었다는 하도는 그 이전에 한국시대부터 배달나라 시대에 내려온 음양 오행수리역으로서 동서남북 중에 오방의 1에서 10까지 음양의 수를 방향에 따라 배치한 역인 것이다. 즉 북남동서 중의 순으로 1, 2, 3, 4, 5를 배치하고 다시 6, 7, 8, 9, 10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우의 낙서에서 7과 9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며 2, 4, 8, 6의 음수가 45도 우회전한 상태에서 2와 4의 자리가 바뀐 형태가 되며 1, 3, 9, 7의 양수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된다. 또 사공 우는 치수를 마친 후 신하 백익과 함께 온 산천을 돌아다니며 인문지리를 조사하여 책을 엮어 산해경이라 하였으며 순임금에게 보고하고 바치어 순임금으로 하여금 5년마다 순시하는 천조의 사자이신 태자 부루께 치수와 함께 우공의 사례로 보고토록 하였다. 중국 기록에서는 마치 산해경을 우가 하나라 왕이던 시절에 만든 것이라 기록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우가 지은 산해경은 서기전 2267년에서 서기전 2247년경 사이에 치수와 관련하여 지은 것이 되며 우가 하나라 시조가 된 서기전 2224년보다 최소한 약 25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하나라가 시작된 서기전 2224년부터 서기전 2195년경까지 약 30년간 단군조선의 사자 유호씨와 하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므로 이 기간에 우가 산천을 답사하며 산해경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있었다는 사실에서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은 것이 된다. 산해경에는 당시 단군조선의 직할 영역이 되는 지역의 지리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군조선의 명령 없이는 기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에서 태자 부루께서 우순의 신하 사공우에게 직접 명하여
우가 치산치수에 관한 전권을 상징하는 천부왕인을 징표로 하여 이행한 것이 되고 우공의 사례의 하나로 우가 순에게 보고하면 이를 다시 천자순이 천재자 태자 부르께 보고한 것이 된다. 12. 우가 형산 구루봉에 치수기념부르 공덕비를 세우다. 사공 우는 서기 전 2267년 이후 구주의 27산과 구수를 다스려 몇 년에 걸쳐 치수를 마무리하고서 서기 전 2247년 사이에 홍수의 중심지이던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남학형산 구루봉의 정상에 치수기념비를 세웠다. 비문의 글씨체는 과두문이었다. 후대 명나라 때 학자인 양신이 해독한 글이 있다. 이어받으신 순 임금께서 좌우의 대신들에게 말씀하셨도다. 이에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산에 올라 새와 짐승들의 문을 드나들면서 몸소 홍수에 뛰어들어 밝게 일으키려 오랫동안 집을 잇고 산기슭에서 잠을 자며 지혜를 다하여 만들고 허물고 하였도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지 못하여 평정을 구하려 화산태화산, 북악, 태산, 형산에 올랐지만 마루는 트였으되 이른 쇠퇴하였도다. 이에 신께 재올리기에 힘쓰니 막힌 것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남쪽 물의 허물이 벗겨져 형통하게 되어 입을 것이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마련되었도다. 온 나라가 안녕할지며 백성들이 춤추는 시대여 영원하여라. 13. 천자순이 반역하다. 서기 전 2267년부터 서기 전 2247년까지 20년 사이에 5년마다 산동 지역의 낭야성과 안성에 설치된 가모에 행차하시던 태자 부르께서 서기 전 2246년 이후에 칠림을 멈추시자 천자순은 이내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 치수와 관련한 과거 역사는 잊어버렸던 것이다. 즉 순은 서기 전 2267년 도산회의에서 폐지되었던 유주와 영주를 서기 전 2246년경에 산동 지역에 있던 남국의 인근에 다시 설치하였던 것이다. 서기 전 2267년 이전의 유주 땅에는 이미 고주국이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설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 된다. 이리하여 천자순은 더 이상 단군 조선의 진정한 천자가 될 자격을 잃게 되었으며 아버지 유호씨와 천조인 단군 조선에 다시금 불효와 불충을 저지른 것이 되었다. 14. 부루 천왕께서 순의 유주와 영주를 정벌하시다. 서기 전 2240년에 제2대 천왕으로 즉위하신 부루께서 천자순이 다시 설치한 유주와 영주를 정벌하여 그곳에 제후를 각각 봉하셨다. 이후 부루 천왕께서는 단군 조선의 사자 유호씨로 하여금 순의 반역을 징벌하라 명하셨다. 이에 유호씨는 곧바로 작은 아들 유상과 치수에 공이 큰 우에게 명하여 순을 협공하라 명하였다. 15. 형제 전쟁 유상과 우가 순을 협공하여 순을 제거하다. 서기 전 2240년부터 서기 전 2224년 사이에 천자 순과 단군 조선의 사자 유호씨의 작은 아들인 유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 이를 형제전쟁이라 부른다. 순이 처음 20세에 단군 조선의 환부로서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 당효를 토벌하러 갔다가 이제 당효의 천자 자리를 찬탈하여 스스로 천자가 되어 아버지 유호씨와 단군 조선의 불효와 불충을 되풀이하였던 것이다. 유호씨의 작은 아들 유상이 우와 협공으로 순을 공격하니 순은 남쪽으로 창호의 들에 피신하였다. 서기 전 2224년에 결국 도망다니던 순은 우의 군사들에게 창호의 들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순의 두 아내는 강물에 투신 자살하였던 것이다. 16. 하나라 제1대왕 우우가 반역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다. 순을 제거한 후 서기 전 2224년에 우는 돌연 마음을 바꾸어 유호씨의 명을 받지 않고 몰래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보수하고서는 하왕이라 참칭하였다. 즉 우는 자칭 천자에 불과하며 정식 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 된다. 우는 사공 시절에 단군 조선의 태자 부르로부터 전수받았던 홍범구주의 가르침을 악용하여 자신의 권력욕에 활용한 것이 된다. 하왕을 하우라고도 하는데
후는 임금이라는 말로써 왕과 같다. 우는 도산의 수도를 정하고서 단군 조선의 법제도를 흉내내어 함부로 제후를 봉하고 조공을 받는 등 폭도란 정치를 펼쳤다. 이에 수많은 백성들이 도망쳐 단군 조선의 영역으로 피하였다. 그러자 우는 국경을 봉쇄하여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유호씨는 도산의 수도를 정한 우에게 권사 등 사자를 보내어 가르침을 내려주었다. 즉 우에게 당뇨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경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는 이를 도리어 모욕이라 하여 전쟁을 불사하였다. 유호씨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움직여 우를 토벌하였다. 그러자 우는 모산으로 옮기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모산은 지금의 회계산이다. 이리하여 서기 전 2224년부터 서기 전 2195년경까지 약 30년간 단군 조선 사자 유호 씨와 하나라의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서기 전 2198년경 우는 진중에서 병들어 사망하였다. 우가 9년간 다스리고 병이 들어 서기 전 2215년경에 백익에게 섭정을 맡겼던 것이며 백익은 서기 전 2198년에 우의 아들 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소위 하왕조가 성립되었다. 이에 하나라는 단군 조선의 가르침을 외면하여 이탈을 시작하였는데 하지만 후대의 하왕들은 천자로서 천조 단군 조선에서 올리는 천재를 돕는 등 천자로서의 예를 올렸다. 하왕조는 서기 전 2224년부터 서기 전 1766년까지 19대 459년간 역사를 가진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